자, 여야가 오늘 오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서 본회의 개의 여부를 놓고 협상을 했는데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내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는데요.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이 상황에서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 좀 궁금합니다. 자, 김대현 평론가님, 일단은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이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 야당 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반정부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야당 본색이랄까요? 야당의 존재감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강경한 노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그 여기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여론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쪽에 더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하고 야당은 그 책임자들에 대한 강한 어떤 뭐 비토랄까 아니면 책임 추궁 이걸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강경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실 해임 건의안을 지금 이 타이밍에 그 내놓는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때좀 모호하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까지 이어지는 이 총체적인 거를 국회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 주도는 다 민주당이 했었는데, 그런데 그 진상규명과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선별하는 이 작업이 있기 전에 이미, 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책임 추궁을 당해도 마땅해라고 결정을 내린 게 되니까. 전 장관을 만들고 시작하고 싶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선호가 좀 뒤바뀐 부분이 있고 좀 아쉬움도 남죠.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이나 아니면 그를 임명한 대통령 입장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그만둬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임을 시키고 있는 건데, 그러면 왜 해임돼야 되는지를 진실에 가까운 규명을 국회가 해줘야 할 역할, 그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좀 앞뒤 선호가 좀 뒤바뀐 느낌이 좀 듭니다. 지금 이 상황에 쭉 전개가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야당에서는 아마 탄핵소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을 끌어내리는 수순까지 갈 텐데, 과연 여와 야가 어느 정도 명분을 쌓아서 여론을 등에 업느냐, 이 여론 등에 업기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탄핵소추. 원래는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탄핵소추 발의 얘기까지 나왔다가 전략을 좀 바꿔서 예정대로 해임 건의안 제출 먼저 이렇게 최종 방침을 바꿨습니다. 박정현 교수님,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어떤 의도일까요? 네, 뭐 결국은 명분 쌓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여야 간의 국정조사와 예산안 처리 합의에 대해서 뭐 빅딜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빅딜 아니다, 명분 쌓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역시나 지난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검찰의 이재명 대표 측근에 대한 수사가 확대가 됐고, 또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격양된 분위기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맞대응할 카드가 예산안은 처리하지 않으면서 뭐 예를 들어 탄핵소추안 먼저 처리한다 이러면은 그동안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장관 해임 이런 거에 대한 여론 지지가 높았었는데, 이게 자칫 희석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바로 탄핵소추안으로 가기보다는 먼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공을 한번 넘기고, 대통령이 이걸 거부했을 경우에 국회로서는 어쩔 수 없이 탄핵소추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일종의 그 스텝 바이 스텝을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했을 때 여론이 더 들끓고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 이런 계산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노리고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죠. 그렇군요. 뭐 어쨌든 거부권을 해임 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대통령이 행사하거나 이상민 장관이 자진 사퇴를 안 하면 탄핵소추안 발의로 넘어갈 텐데, 글쎄요, 압박용일까 아니면 실제로 강행이 될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박찬희 교수님, 실제 탄핵소추까지 갈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뭐 저는 실제로 탄핵소추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건 이제 민주당 안팎의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 두 명이 이제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측근들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지금 이제 속도를 내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위 그
B플랜, 새로운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내부의 이제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인데 이것에 대한 어떤 내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응할 카드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에서 윤석열 정부와의 대치점을 명확하게 긋게 되면 내부의 이런 목소리가 좀 사그라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즉 내부의 단합을 이루면서 결집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대치 전선을 명확하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고 이게 또 명분과 여론의 지지가 또 낮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꺼낼 수 있는 최고의 패를 지금 꺼낸 거기 때문에 쉽게 뭐 이거를 갖다가 물리거나 이걸 포기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김재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소추안 전국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애시당초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합의를 한 상황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테두리 안에 여당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을 했고 그렇죠. 그 이후의 주도권은 민주당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회에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국정조사라고 하는 틀 안에 집어넣어놨고 여기서 이제는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이라든가 이런 책임자에 대해서 보다 강도 높은 의회의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고 국민의힘 집권여당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처럼 강대강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양보하거나 아니면 야당의 입장을 수용할 만한 이런 어떤 이 여유가 지금 이런 유연함이 지금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도 박정환 교수님 말씀 따라 탄핵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민주당이 결정을 하겠죠. 직접적인 탄핵을 해서 장관직을 끌어내리는 게 더 유리할지 아니면 이대로 두면서 이 책임을 해임 건의안을 거부한 대통령에게 계속 지우면서 그 부담을 쌓아갈지 이건 전략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뭐 어찌됐건 민주당이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지금 현 정부라든가 집권 세력 여당을 코너에 몰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잘 갔을 때는 긍정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의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겠지만 또 자칫 여기서 실수가 나오거나 한다 그러면 오히려 또 이게 또 전사가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현재의 의회 독점 상황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저게 옳다라고 평가할지 안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어서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처리한다면 국민의힘도 뭐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보이콧까지 이어지면서 맞불을 놓을까요? 국민의힘은 지금 보이콧할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이태원에서 벌어진 이 대형 참사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라 그 미션을 국회가 하겠다라고 해서 대국민 약속을 했고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해서 이 자체 국정조사 진실을 규명하겠다라고 하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지지율이 쿡쿡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이건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사실은 국정조사 이후에 선후 관계상 이후에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라든가 탄핵 얘기가 나오는 것이 순리인데 그 전에 이거를 좀 순서를 바꿔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묻고 민주당과 이 부분에 대해서 대치하거나 이렇게 대립하는 것은 맞지만 국정조사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이콧한다거나 깨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저녁이었죠. 용산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어제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윤 대통령과 무슨 이야기를 했나라는 질문에 기사는 오보, 공개 일정에 누구를 언제 만났는지는 확인해 드리지 않는다. 자, 오보는 오보인데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또 확인해 줄 수는 없다. 이 여의도 화법으로 사실 확인해 줄 수는 없다는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뉘앙스상은 방문한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방문했다는 가정을 한다면 박 교수님, 뭐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 해임안 등에 대해서 주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교감을 했을까요? 사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과의 이 스탠스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예. 임기 초반만 하더라도 소위 그 국민의힘 내분 사태에 대해서 네. 나는 여의도 정치와 뭐 선을 긋겠다. 예. 나는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민생만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소위 그 왜 여당이 특히 여당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를 지키지 못하느냐 이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한 1, 2주일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 소위 빅딜 얘기가 나왔을 때도 대통령실 내에서 못마땅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소위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간에 엇박자 논란이 있었어요. 예, 예. 이 부분을 대통령이 드디어 칼을 뺀 거 아니냐. 최근 일주일 사이에 만남을 보면은요. 소위 윤핵관과의 회동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관저정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당 지도부와도 또 회동을 했습니다. 예. 여기다가 이제 원내대표까지 회동을 했어요. 자, 이쯤 되면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에 보여온 스탠스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소위 말하면 친정정치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급하다는 것도 감지가 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만큼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을 위기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예. 거 특히 이태원 참사를 기점으로 해서 위기상황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 위기상황을 본인이 직접 장악력을 가지고 지금의 뭐 예산안 정국 그다음에 국정조사 정국 이것을 정면 돌파하겠다. 그리고 예. 이 힘을 가지고 소위 전당대회까지 그래서 소위 친정 그 세력을 당내의 주류로 만드는 것까지 쭉 밀고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플랜 속에서 지금의 만남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예산안이 통과 안 됐을 때 준예산 정국이라든지 또는 국정조사 또 장관해임 건의안 향후 전당대회 일정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연쇄회동 이른바 윤핵관 지도부 그다음에 원내대표까지 이어지면서 각각의 어떤 역할 분담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네. 거기에 또 대응 원칙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좀 잡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고 비판적인 입장과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렇죠. 게 분명한 사실인데 최근 들어서 스탠스가 좀 바뀌었죠. 그런데 네. 적극적으로 좀 호흡하고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만남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는 뭔가 좀 정당 특히 여당하고는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지 근데 이게 이제 과도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마치 친정 체제고 윤석열 중심의 집권 여당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거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심중에는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실 역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임 건의안 거부 방침인데요. 원칙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상민 장관 내려놓으면 다음 타깃은 대통령이다. 뚝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관계자는 조사 대상인 장관이 해임 국정조사 의지가 있는 것이냐 반문을 했는데요. 자 지금 뭐 장관이 무너지면 내려놓으면 다음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물론 뭐 대통령실 관계자의 개인적인 견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대통령실이 위기감을 갖고 있다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대형 참사가 나면 관련된 부처의 장관이나 또는 총리가 뭐 자진 사퇴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2, 3일 내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일에 발표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자진 사퇴는 충분히 네. 여권 내에서도 목소리가 나왔던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럼 왜 사라졌나 보면은 대통령이 명확하게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딱 선을 걷어요. 결국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지금의 사임 반대라고 하는 명확한 그 뜻을 갖다가 여당 내에다 표시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은 대통령의 이런 의지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보면 결국은 30%의 지지율이 자칫 이번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에서 무너진다면 조기 레임덕으로 갈 수 있다라고 예. 하는 우려를 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조기 레임덕이 단순한 레임덕이 아닙니다. 향후에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또는 주된 세력들이
여권의 주된 세력으로 남기 위해서는 다음 총선에 장악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소위 지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을 장악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죽도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 소위 그 친정체제 인물들 그런 인물들을 지켜나가면서 전당대회까지 당 장악력을 계속 가져가겠다. 그것의 첫 신호탄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과거에 그 뭐 아까 대통령실 개편 얘기도 했었고 예. 여당 지도부 교체도 임시 지도부 교체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상민 장관 사퇴 거부론도 결국은 마찬가지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계속 박성환 교수님은 명분 쌓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뭐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정조사가 제대로 작동을 할지도 걱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반쪽 국정조사로 뭐 이어지고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결국 아무 결과도 내놓지 못하는 어떤 규명도 하지 못하는 그런 국정조사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운데 김대현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되겠죠. 야당이 지금 해임 건의안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냈으니까 예. 이 해임 건의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그러면 그거를 바통을 넘겨받은 대통령은 아마 지금 상황이라면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럼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회는 여야 간 대치가 더 극명해지고 냉랭해질 텐데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국정조사를 보이콧하자라고 하는 카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과연 보이콧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이콧하는 것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별로 없다는 거죠. 명분도 없고요. 그렇죠. 예. 보이콧을 했을 때 그 보이콧에 대한 어떤 뭐 실익이라는 것은 민주당에 일정 정도 타격을 가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낫다라고 하는 뭐 어떤 비교 후에 뭐 무언가 얻는 것이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진상 규명을 하라고 했더니 이것저것 해서 바터하고 뭐 소통하다가 안 되니까 이것도 안 하겠다 보이콧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걸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국정조사 참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를 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과 검찰과 관계기관들이 수사한 것보다 더 월등히 나은 정보 정말 유니크한 정보가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야 양측 다 국정조사는 기본적으로 참여하면 할 것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이전 단계에 있는 이를테면 힘겨루기, 명분 싸움, 삿바 싸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과연 국정조사 어떤 국면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해임 건의안 처리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